오케이. 백민철. 민철이 오늘 59 통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끝나면 이거고, 오늘 이거 해야 돼.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넌 선생님이 민철이 뭐 신기록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어? 뭐 숙제 내라고 협박해야 되는 지금 1위야, 1위. 어? 뭐 그렇게 시간이 없어? 응? 어? 뭐 출장 다니냐? 서울로 대전으로 막 출장 다니십니까? 예, 59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똥강아지야. 자, 시작.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다음. Ice bed. We were going to be too cold. Okay. Too col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How are we going to be? 그렇죠. Ice How are bed.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예. 민철이는 문법적인 것, 이걸, 이런 걸 보고 문법이라는데 문법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 공부를 하러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자꾸 뭐라 그래? 어? 너 중학교 가기 전에, 뭐 중1 거다 끝내고 중2 것도 다 끝낼 수 있다고 했지?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없다 치고 이렇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ill we sleep? will we sleep? 이번에는 누가다, 우리가 잘 것이다 이렇게 생겼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이요. 양념치는 will 말고 뭐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수 있다, Can.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도 된다, m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n, are we going to be going?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계획 묻기.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라서 be going to가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계획이던데 are we 했으니까 계획이니?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라면 뭘까?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내일 뭐 먹을 거야? 하고 싶으면. Are we going to eat 그렇죠. 여기에 tomorrow? 하다시를 바꿔 끼워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a We'll have hot breakfast and then 잠깐만,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we'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오케이. 아, 예. 예. 소개팅인데 죄송합니다. 좀 이따 올까요? 예, 뭐 어떤 거죠? 예, 소개팅에서 사업장 하고 아, 계시는지 물어봤어요. 예, 잠시만요. 예, 좀, 예. 그래서, 대답할 준비됐지? 잠깐만, 곧 끝나. 그래서, Well, sounds like fun. 여기에 sounds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does가 들어있단 얘기고. 그 말은 여기에, 그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니까. 그렇죠. It이 생겼다고 했어. It sounds like fun. 그리고 이 it은 상대방의 한 말. 됐습니까?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를 데리고 왔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 will go downstairs.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Sounds like fun. 할 뻔했어.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민철이? 왜 이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we was fishing. Okay, perfect. 잘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 아 오늘 야 민철이 또 저 정신 없는 놈 저 그냥 간다 저. 아 오늘 이거 프린트까지 말고 내 벌숙되는 거 있지. 그거 해서 내 또 선생님이 자꾸 카톡 보내게 만들지 말고. 네. 그래서.